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2페이지인가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는 매년 약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의의 한번 보면 겁나 기니까 제일 뒤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일단 절차는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물, 자, 토지 소유자한테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도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게 이제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 길고 복잡한 문장 잘안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칠판 통해 설명드릴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 뭐 하자는 거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자는 것이다. 이게 핵심인데요. 자, 아무 토지에는 막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일부란 얘기가 뭐냐면 전국 토가 아니다. 전국 토가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별 의미가 없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이런 표현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공법에서는 잘안 내요, 요즘에는. 자, 부동산 학개론 정책론 영역을 가게 되면 자, 지역 지구제라고 하는 거 공부를 하실 거예요. 지역 지구제에서 자, 소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해서 하는 것이 지역 지구제다. 이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용도 지역 길이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용도 지역하고 지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로 답을 뽑는 이슈.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때 사이드 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요걸 갖고 툭 던져준단 말이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인데 질문에 가끔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아까 이제 실효 얘기는 미리 땡겨서 봤었고요. 그다음 교재 이제 33페이지인가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하고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옆에 보면 와 겁나게 질문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보니까 지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류가 지금 제가 5개를 뽑아놨어요. 정비 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 30만 이상, 녹지에서 주상공 변경 30만 이상에서 자 일단 머리글 잡아서 외우십니다.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여기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은 어떻게 해라? 바로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법조문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 해놓고 뒤에 30만 해놓고 뭐라고 쫙써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원에서 해제 30만 해놓고 뭐라고 써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길기 때문에 그걸 다쓸 수도 없고 안쓸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들어간 정택하고 녹지에서 주상공 요것만 시험 문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전체 그림을 잡을 때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명제 듣게 되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으면 오른편, 없으면 틀린편 이렇게 오는 거고요. 한편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자 종류 크게 12개. 근데 실제 12개 아니에요. 왜? 12번째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와 있죠? 거기 한열몇 개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은 절대로 외울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시험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뜨게 되면 어떻다? 지정해야 된다. 자, 거의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옆에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박스에 그 1번 지문, 첫 번째 지문을 보니까 뒤에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정택 10년 혹은 시공록 30만 있으면 오른편, 없으면 틀린편. 그래서 1번 지문을 보니까 자, 도시개발구역 어쩌고저쩌고 20만 나와 있죠? 최소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표현. 2번 지문.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는데 약간 응용한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약간 표현을 달려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어야 되는데 택지 들어가 있고 5년 나와 있죠? 해서
얘는 바로 10년이 돼야지 수립해야 된다.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명제 있고요. 그 앞에 녹지에서 주상공 면적 얼마? 3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는 뭐냐면은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은 누구나 다 외워. 누구나 다 외워. 개나 소나 다 외우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못 써먹어. 왜? 그 말이 안 나오거든. 그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속 터지게. 그 밑에 재량은 더 환장을 한다고요. 요는 뒤를 보시라고. 지정해야 한다든지 할수 있다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시라고 해서 해야 한다라는 표현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으면 오른편, 없으면 틀린편 이렇게 끊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박스를 보게 되면 뒤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질문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는 없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그 표현은 다 어떻다? 오른편. 자, 두 번째 박스 1번 질문 갑니다. 지정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없다니까 틀린 거야. 자, 있다로 고치면 그 집은 오른편이 되는 거. 취략지구는 용도지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취략지구 지구 단위계고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른편이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시험 질문 중에서 없다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한 85%가 한 15년 동안 다 틀린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없다니까 틀렸고, 2번도 없다 해서 틀렸죠. 해서 만 있다로 가게 되면 이게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해서 왜 있다가 됐을 때 최소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오른편이 돼. 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질문이요. 자, 지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으면 오른편. 해서 3번은 오른편. 4번 질문. 자,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예, 보니까 그 앞에 뭐 없어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다고요? 오른편. 5번 질문 상당히 어렵게 구성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떻다고요? 오른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번 질문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예, 지정될 수 있다 앞에 뭐 없어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수험생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다 외운다니까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외우고 또 아닌 거다 외우고. 근데 시험 지문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막 깔려 나오는 거야. 해서 이 조선말은요 무조건 서술을 모시 조선말은 무조건 서술을 모셔야 돼. 우리 공법 지문 중에서 한 95%는 서술에서 무조건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부할 때도 서술을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서술어 위주로 가셔야 돼. 근데 대부분이 주어부터 먼저 보거든. 그럼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를 아주 멘붕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뒤에 질문 봐봤자 감을 전혀 못 잡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해서 그 앞에 실시 계획 고시 없으니까 틀린 표현 이렇게 가면 좋은데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고시로부터 어쩌고저쩌고 쭉 가게 되면 읽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해서 항상 뒤를 보는 평점. 해서 지금 이게 13년 동안 하나 둘, 셋 개인가요? 기본적으로 답을 뽑았던 주제가 이 주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해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파트에서 가장 암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 근데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요거 하나 외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수립 기준부터 봅니다. 해서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법에서 기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에서 자뭐 공부했었냐면 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있었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기준이 있었고, 기본계획 수립 기준이 있었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이 있었고, 바로 지구 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마찬가지. 그저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요즘에 약간 지문들을 응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옆에 25회 때 답이 됐던 그 지문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시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미쳐버리는 거야. 읽다 보면 그럴싸해 보여. 그저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거꾸로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 뭐만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거꾸로 가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셨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3번하고 4번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 기, 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 것은 그 1번 용도 지역, 2번 용도 지구, 3번 기반 시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해서 사실 지구 단위 계획은 독자적인 새로운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기존의 용도 지역을 좀 빨리 바꾸고 싶을 때, 기존의 용도 지구를 좀 빠르게 바꾸고 싶을 때, 자, 기존의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을 좀 빨리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전제 하에서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뭐라고요? 기건이라고 해서. 자, 근데 기건 이건 금방 외우시는데 시험장 가면 또 해결을 못 해. 머리 글자 따다 훅 가는 경우 많아요. 자, 제일 중요한 핵심 뭐냐면 세트의 4번. 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게 모든 얘기의 시작이야 결론입니다. 지금 관리 계획에서 뭐 하자는 거였어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거였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 또 뭐야? 관리 계획의 일종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자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건. 그래서 머리 글자 딱딱 훅 가버린 케이스가 그 바로 밑에 문제잖아요. 뭐라고? 자,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대가리 따서 대가리가 빠개지는 케이스예요. 기건 1번 건, 2번 건, 3번 건, 4번 건, 5번 기. 오케이. 5번 기 있고 나머지가 다 건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잡지 못하게 되면 말려버리는 거죠. 해서 그저 건축선이 뭔지 알 필요는 없고 지금은 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요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 틀만 잡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의무적 포함사항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될수 있는데, 자, 볼까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존재하는 개념 뭐가 있다?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 갖게 됩니다. 자, 그 토지 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또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핵심은 그렇죠. 자, 용도 지역하고요, 용도 지구가 충돌한 뭐를 용도 지구를 우선 적용한다. 용도 지역하고 용도 구역을 충돌하면 그때는 용도 구역을, 용도 지역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이 충돌하게 된 뭐를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구 단위 계획하고 용도 지역이 충돌한 뭐를요,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행위제한 뭐에 따른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옆에 지문을 보셔야 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뭘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건폐율을 정할 수 있고 용적률을, 용도 제한을, 또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문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려웠어요. 이게 없단데 오른 표현 해서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나와 있죠? 스톱 끊어가시는 거야. 그 뒤에 용도 지역이 무엇이든 간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장을 금지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중심상업지역. 여기서 장례식장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허용하면 허용이 되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금지를 하면 어떻다고요? 금지가 되는 거다.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최대한도를 80%로 정하고 있는 중심 상업지역, 그때는 건폐율 얼마 적용한다고요? 80%를 적용한다고요. 자, 용도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는 얘기는 항상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용도 지역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항상 뭐가 용도 지역보다는 뭐를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뭘 가지고? 건폐율을. 뭘 갖고? 용적률을. 뭘 가지고? 용도 제한을. 그리고 뭘 가지고? 높이 제한을. 해서 이건 되게 20회 때 나왔던 답이 되는 주제인데 괜찮은 주제예요. 용도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을 하게 되면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베이스 기초가 되는 것은 용도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규제가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위 제한의 완화라고 해서 일단 개설에서 그걸 분석을 하게 되면, 쪼개게 되면 9개 항목이 있어요. 자, 9개 다 외우시면 안 되고요. 6개만 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가기 앞서서 그 내용을 보지 말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뭘 하자고 했었죠? 건폐율.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용적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자, 용도 제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높이 제한 등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뭘 완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 뭐 이런 것들을 완화 적용한다 이거야. 뭐를? 건폐율을, 용적률을, 용도 제한을, 높이 제한을 해서 자, 거기 색깔 제가 미리 입혀 놨어요. 1번 건축물의 건축 제한 괄호 열고 용도 색깔 입혀져 있죠. 두 번째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모르겠고, 네 번째 보니까 모르겠고, 다섯 번째 높이지 않 나와 있죠? 여섯 번째 또 높이지 않 나와 있죠? 해서 나중에 건축법에서 높이지 않을 두 가지 유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지한, 높이지한 등을 어떻게 할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에 숨어 있는 게 주차장 설치 기준, 바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여섯 개를 날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뭘할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럼 벌써 이 높이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다섯 개 하바가 되는 거라고요. 뭐 깊이 갈 것도 없어. 그다음에 나중에 따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주차장 설치 기준이에요. 왜? 제일 뒤에 숨어 있거든. 그래서 이 주차장 얘기를 할 때는 제일 어렵게 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의 기출 문제 하나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상이 아닌 것은 해서 높이 제한,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 나와 있죠? 자,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보셔야 돼. 기본 물어보는 거고, 용도 제한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 건축 괄호 열고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지랄이야.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던져주면서 지금 오지선다이니까 자, 답은 2번이 되나? 2번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파트를 가실 때 6개 외우라고 그러니까 좀더 3개 더 해갖고 완벽하게 9개를 외우시게 된다.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거 아니? 시험 공부하실 때 비워두셔야 돼. 애초부터 찍을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법은 계속처럼 문제를 내기 때문에 비우고 들어가지 않게 되면요. 여기서 아무리 오프라인 학원에서 내는 모의고사가 줄줄줄 외우고 들어가봤자 어차피 50점, 60점 맞는 게 대부분 인생들이야. 근데 밖에서 그게 생활이 쫙 풀리다가 시험장 가서 혼자 시험 보는데 모를 말이면 나오게 되면 엄청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뼈대만 계속 잡고 가는 거야. 아까 지구 단계 반드시 포함될 상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자, 그리고 지구 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똑같은 말이야.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 이런 식으로 끊어가셔야 돼. 그러면 그저 지구 단계 가게 되면 딴거볼거 없이 그냥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요것만 정확히 잡고 있어도 소위 의무적 포함성의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하나 추가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완화 파트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 하나 추가를 하면 되는 거라고 뼈대를 잘 잡으시면 이게 아주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지금 이제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즉 이방권자 마음이냐 했을 때 그거 아니고요. 소위 기부 체납 등을 하게 되면 땅을 국가 지자체 헌납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번다 나왔는데 두번 건폐율 나왔었고 용적률 나왔었는데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뒤에 해설 최근 5년간 기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학원 강사도 못 푸는 문제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찍어서 맞추는 것 제외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기 있었죠. 바로 건축물의 용도제, 용도 지역에 따른 뭐가 설치할 수 있고 뭐가 설치할 수 없는지 이런 문제는 외워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감 가지고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얼마까지 완화 적용하느냐 이게 자주 나올 것 같으면 해보겠는데 잘 내지 않는 파트 그리고 그게 꼭 틀리다고 내는 문제가 이 문제에서 이건 비우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세팅되고 나면 공식을 외우든가 말든가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근데 여러분 삶에 1년 동안 이걸 다 마스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비우고 가셔야 돼요. 대신 그다음 말해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 나와 있죠. 최근 지문에 하나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 지금까지 문제를 분석하면 뭐를 가지고 자 건폐율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 적용하는가, 용적률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 적용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사이드 질문으로 자 도시적 외적에서 용적률 또 도시적 외적에서 건폐율 얼마 완화 적용하나 이런 질문이 구성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외우는 거예요.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요. 근데 최대치를 보셔야 돼. 건폐율은 기존 최대치 얼마? 1.5배. 용적률 얼마까지? 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공부하는 순서에 따르게 되면 기부채납에 따른 규제 완화 이거 다 외운 다음에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바로 기존 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의 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질문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최종 결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직접 답을 뽑지 않았던 주제 중에서 한번 물어볼 만한 주제가 건폐는 최대 얼마까지? 1.5배,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2배. 어디에서요? 도시 지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요. 그저 건폐는 1.5배, 용적률은 각 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아직 안 냈던 답을 안 뽑았던 주제 중에 예상해 보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100%까지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옥마을 조성,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할때 주차장 일자 100%까지 완화 적용. 이것도 그래요. 숫자만 물어보는 문제 이거는. 자,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주차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법을 보게 되면은 건물 지을 때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동네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자, 전국에 한 많아봤자 5개에서 10개 될 거예요. 근데 이 주차장법을 만들 때는 전국에 그 5개의 마을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무조건 건물 지을 때는 어떻게 해라?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 근데 그 규모를 얼마로 갈 거냐는 그 디테일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전주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뭐저 용인 민속촌인가? 거기도 이제 한옥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자, 대학로.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고 인사동은 차 없는 거리, 인사동이 전형적인 차 없는 거리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동네가 차 없는 거리를 하십시다. 자동차 못 다녀요. 그럼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주차장법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 아니니까 미처 생각을 전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바로 지구 단위 개개는 이름으로 이 주차장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정리 들어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거 6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또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적용을 할수 있다. 이때 건폐율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어서 그저 최대 1.5배,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2배까지. 그리고 바로 자, 주차장은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요 정도에서 요 정도 가지고 1년에 약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지금 지구 단위까지 쭉 넘어가셨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쭉 넘어가 이제 2강으로 바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강에서 개발 행위 허가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할게요. 해서 보게 되면 개발 행위 허가제 2강을 찾았어요. 교재 55페이지, 56페이지죠. 자, 거기 보면은 일단은 이 파트도 이제 정형화돼 있어요. 문제 법조문은 정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 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빠른 것을 징글징글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이 너무 쉬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들 기본 내용 다 법조문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시간이 없죠. 그렇다 치고 자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해서 먼저 개발 행위의 범주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직접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뒤에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한번 스크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저 칠판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뭘 규제하냐면 건폐율하고요, 그다음에 용적률하고요,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의 소유자가 소위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바로 건축물의 건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개발행위 6개 중에서 중심축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건축물의 건축.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거기 써 있잖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래 써 있죠. 그 시험에 내릴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이대로 깔 수도 없고 안깔 수도 없고 함부로 생략하면 출제 오르니까 그래서 이건 내지 않는다고요. 그저 하여튼 간에 개발 행위의 가장 첫 번째 값이 뭐가 된다?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공작물의 설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의 시설물 또 괄호 열고 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 의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정의 나와 있다시피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작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작물이 건축물보다 훨씬 넓은 범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작물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바로 건축물이라는 게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정의는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험에 안 나와요.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게 되면 이걸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얘도 직접 시험에 낼수 없어요. 왜? 과열과 뭐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건축물 채용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개발 행위가 가장 중요한 값은 뭐가 된다? 건축물의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건축만 만약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요.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사람들이요. 자, 자기 땅에다 건물 짓습니다. 근데 아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 올리는 누가 봐도 건물이야. 근데 아직 지붕이 안 만들어졌어. 그러면 40층 올리고 있어도 그걸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설치도 어떻다? 바로 건축물보다 훨씬 넓은 개념. 그 지붕이 없어도 규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공작물의 설치도 바로 개발 행위 한 범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공작물의 설치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해서 거의 이제 기본 정의가 토지 형질 변경, 철거,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땅 모양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토지 형질 변경. 이것도 직접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중간에 괄호 열고 뭐뭐 재배가 있거든. 제가 보기 안 좋아서 삭제를 했는데 일단 절도 땅을 잘라내는 거, 성토 다지는 거, 정지가 뭐지? 아, 정지가 다지는 거, 성토가 쌓아 올리는 거구나. 그다음 포장 뭔가를 더 씌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토지의 모양을 바꾸거나 또는 바닥을 메꾸는 공유 수면의 매립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토석 채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토석 채취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토석 채취라고 하는 거. 자, 이건 이제 흙물의 자갈 등을 캐내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종류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예시를 한 것이고요. 그냥 토지 분할은 간단하게 토지 분할입니다. 그래서 자, 토지 분할 나중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십시다. 일단 앞에 네 가지 공통점. 제일 중심 쪽은 건축물의 건축이고, 건축물에 이르지 못하는 것, 지붕 없는 것을 가리켜서 공작물로 보기로 했었고요. 토지 형질 변경 왜 합니까? 대부분이 자,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수 있겠고요. 토석 채취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는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중심 쪽은 뭐로 두고? 건축물로 두고요. 그리고 토지 분할은 우리가 어디 있어? 공간정보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그럴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공시법 과목이죠. 아, 그래서 이 토지 분할, 땅을 쪼개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데, 건축법에서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하나의 필지,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물 한 개를 지을 수 있다. 자, 내가 1000평짜리 땅을 갖고 있어. 근데 건물을 꼭두 개를 갖고 싶어. 그러면 토지를 분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뭐와 연계가 되어 있다? 건축물의 건축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 외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시험에 역시 못 내. 겁나 길잖아요. 괄호 열고 뭐뭐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구성을 하지 못합니다. 해서 지금 이제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자, 좀 줄여서 토지 분할, 토석 채취, 그 외에 자, 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 구성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주로 얘들 갖고 많이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거기 법 제2조 1항 제2호 뭐 이런 거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뭐 그렇다 치고 자, 이런 행위를 이런 물건 적층이까지 이런 행위 등을 하고자 할때 이걸 우리가 개발 행위라 부르고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안이 좀 경미하다라고 하게 되면 좀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 건축할 때 허가를 받아라. 건축물의 정의가 뭐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자, 우리가 쉐퍼트 같은 거큰개 키우는 개집 있지 않습니까? 지붕 있어요, 없어요, 보통? 지붕 있죠. 기둥 또는 벽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법상 어디에 해당이 돼요?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개집 짓는데 허가를 받아. 이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될 것이고요. 한편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인가상을 변경할 때 인가 받고요. 신고상을 변경할 때 신고하는 게 원칙. 허가상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는 게 원칙. 근데 이 허가 받은 사항 중에서 변경되는데 좀 경미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떻다?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런 식의 틀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통지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수험에서는 직접 물어보는 게 허가상, 통지상, 허용상 비교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이게 이제 그 거의 한세 페이지, 네 페이지 쫙 깔아버려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다 정형화돼 있어. 해서 제일 먼저 허가 대상 개발 행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허가받은 개발 행위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나와 있죠. 자, 지금요, 토지 용지를 변경하기로 자 30일간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60일로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연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고죠. 두 번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어떤 사업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삽질, 토지용지를 변경하는데 원래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밀기로 했어. 근데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400제곱미터를 밀고 싶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라?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연장하고 확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요즘 거의 문제 도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연장과 확대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머지는 좀 그렇고 4번 하나만 또 설명을 드려볼까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요거 나와 있죠? 여기 19회 때 구성이 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내용은 13회 때, 12회 때 나왔던 얘기니까 별로 중요치 않고 그나마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자 보십시다. 지금 토석 채취는 두 개로 사실 분류를 할수 있어요. 토석 채취, 흙물을 자갈을 캐내는 행위는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개예요. 자, 순수한 의미의 토석 채취가 있어요. 그냥 산 깎아 내리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그냥 토석 채취가 되게 되는 거죠. 한편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 땅을 들어엎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땅 들어엎다 보면 토석을 채취하게 되잖아요. 그게 자 뭐냐면 토지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토석 채취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요. 토지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토석 채취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토석 채취가 있다고, 이 그냥 토석 채취란 말을 시험 문제 낼때 그냥 토석 채취 이렇게 낼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문을 구성하냐.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토석 채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라? 토석 채취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허가상 되는. 요건 이제 뒤에 허용상에서 하나 비교를 해볼 게 있어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면 허용상에 뭐가 있냐면은 그 4번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 나와 있죠? 이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토지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서 흙물에 자갈을 캐낼 수가 있다고. 요것은 어떻게 해라? 이미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거니까 따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허가를 요하지 않고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의미의 토석 채취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려워. 자, 나머지 쉽게 가십시다. 일단 첫 번째 암기하실 사항. 허가상에서 두 개는 무조건 내야 돼. 지금 문제에서 두 가지. 연장 또는 어떻게 확대의 경우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넘어가서 통지상이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허가받은 내용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통지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그중에 1번이 보니까 허가받은 개발 행위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나와 있죠. 단축은 어떻다? 통지만 해도 된다. 그리고 허가받은 개발 행위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나와 있죠. 앞에서 공부했던 거 비교해야 돼. 확대할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축소할 때는 통지만 해도 된다.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근데 축소할 때는 어떻게 해라? 또 허가를 요하지 않고 이때는 통지만 하면 된다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나중에 볼 텐데 아주 개 짜증나게 구성을 해요. 어떻게 연장하거나 축소 단축하는 경우 허가를 요한다. 틀리게 구성. 두 개를 섞어버려요. 섞으면 안 돼요. 연장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단축할 때는 어떻게 통지를 하면 된다. 확
확대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축소할 때는 어떻다? 통지만 하면 된다. 근데 실제 지문 구성할 때는 이놈들이 힘없이 뭐 어떻게 장난친다고 이렇게 여러분 교재 가서 한번 가볼게요. 55페이지에 그 1번 지문부터 가볼까요? 자, 보니까 1번 지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이게 숫자는 전혀 중요하잖아요.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축소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통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확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출제하는 기술이 정말 짜증나는 게 하나의 문장 안에 자 배치되는 개념을 두 개를 하나를 공시 집어넣어요. 2번 지문도 마찬가지인가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면적을 자 뒤에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지? 확대는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축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된다. 해서 두 개를 섞어서 했으니까 틀림표. 3번 지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뒤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답으로 뽑았었네. 그래서 자 연장할 때 확대할 때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단축이나 축소는 어떻다? 통지만 하면 된다. 4번 지문이요. 자 그래서 보니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 확대하려면 나와 있죠? 확대할 때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간단한 얘기야. 자, 확대하고 연장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다 그다음에 확대 대응에 연장에 대응해서 자 축소를 하거나 또는 단축을 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된다 해서 지금 얘가 우리 법에 들어온 지몇년안 됐거든요. 취업 나오기 시작한 지. 근데 거의 문제 한반 정도 답을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얘를 가지고 답을 뽑습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용 대상 이제 설명드릴게요. 허용 대상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 미리 설명드렸어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 나와 있죠. 해서 자, 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토석 채취한다고 해서 또 허가를 받아라.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고 그중에서 전형적인 케이스가 도시군 계획 사업 나와 있죠. 재해 복구 재난 수습 나와 있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 나와 있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 이세 개는 통계적으로 요즘에 이제 연장 확대 이것 때문에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로 구성한 게 도시군 계획 사업 그리고 재해 복구 재난 수습 경작 이렇게 세 가지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해 복구 재난 수습련 응급조치 과료고 자 1월 이내 신고 나와 있죠?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재해 복구 재난 수습련 응급조치는 신고 사항입니까? 허용 사항입니까? 했을 때 낼름 신고 사항은 큰일 나요. 허용 사항입니다. 허용 사항. 그래서 1월 이내 신고하라는 얘기는 행위를 하고 나서 사후에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왜이 조항이냐면 자 보십시다. 지금 재해 복구 재난 수습련 응급조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냥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은 저도 양평, 자 그다음에 홍성, 뭐 이렇게 강원도, 경기도 동부군요. 이런데 그 이제 차끌고 혹시 나가시거나 걸리다 보면은 중간중간 산 같은데요. 어마무시한 뭐 성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같기도 하고 무슨 사당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곳곳에 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종교시설들이거든요. 종교시설. 이 종교시설을 거기다가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했을 때안 되지. 다 자연환경 보호전적인데 그렇게 건물을 마구잡이로 지어 올리면 안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해요. 단속이 불가능해. 왜? 가서 막 건물 짓고 있는데 가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해, 복구, 재난, 수습련, 응급조치 중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서 뭔 소리냐 했을 때 64년 전에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55년 전에 그 건물이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재해 복구 중이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치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조항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이란 응급조치라고 한다면 일단은 할 수는 있지만은 1월 이내에 어떻게 해라 신고해라 이런 취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행정청에서 강제 집행 못 합니다. 왜? 그 종교단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저주를 하거든요. 그 얘기해요. 때려 부셔. 그리고 우리 신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다. 3년 내 교통사고로 온 가족이 사망하기를 미쳐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눈빛으로 다들 뚫어져라 쳐다보는 공무원들한테 그따구로 얘기하게 되면
아니 무슨 뭐 국가 민족을 이랬다고 그걸 산에 가서 설거 그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민원 생겨서 가보니 교통사고 나서 죽으라고 기도를 하겠다는데 겁이 나서 그 미신이게 차고도 찜찜해서 못해요. 그래서 산을 안 갑니다 공무원들이.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도시군객사업 이것도 하나 설명드려야 돼요. 요즘에 잘안 내는데 워낙 베이스가 되는 거. 도시군객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럼 도시군객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세 개를 묶어서 도시군객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군객시사업. 바로 앞에서 공부하셨죠?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가르쳐서 도시군객시사업. 그리고 나중에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법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 뭔 소리냐면, 자, 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 만들려면 땅 파헤쳐야 되거든요. 스톱! 아저씨, 허가 받으셨나요? 토지정지를 변경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란 얘기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몇 건건이 허가 받았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하고 아파트 짓고 있는데 스톱! 자, 건물 짓고 있는데 스톱! 허가 받으셨습니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근데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객 인가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소위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도 구체적인 건설 계획, 소위 실시객 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역시 실시객 인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 그중에서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것이고,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역시 여기에도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 그런 논리 구조인데, 어찌됐든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 하나는 자 도시군객사업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겠고, 또 하나는 자 구체적으로 도시군객시설사업,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어쩌고저쩌고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봤었고, 그다음에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자, 그 주병선이라고는 가수가 옛날에 노래했습니다. 칠갑산에 콩밥 매는 안양네,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죠. 콩밥 매게 되면 어떻게 돼? 토지 모양이 바뀌죠. 호미로 땅을 긁어파는 순간 뭐야? 절토가 되는 거죠. 옆으로 밀면 성토가 되는 거예요. 엉덩이를 깔고 가면 정지 작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무조건 허가를 받게 하면은 그 안악네들은 다 깜빵 가셔야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장난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요, 빨간 토지를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파란 토지를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그저 외울게 뭐라고요? 경작 들어가면 무조건 넣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좀 이따 답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행위가 취업돼 첫 번째 암기하실 사항, 바로 허가와 허용과 통지사항을 비교하는 거. 옆에 지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교재 그첫 번째 박스 하나밖에 없죠. 지문이 많네. 10개나 되네요. 자, 1번 지문 도시군계획사업 뒤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좀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도시군계획사업 허가를 요하단다. 2번 지문 도시군관리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뒤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오른편 도시개발사업은 뭐가 되니까요? 바로 도시군계획사업의 일종이니까. 3번 지문 도시개발사업 뒤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 도시군계획사업 뒤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중간 용어들이 현혹되면 안 돼.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이런 것들 다 얻었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5번 그다음에 4번 지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뒤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5번 지문이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로서, 이게 제일 더러웠어. 도시군계획사업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라고 하면 그때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데으니까 틀린 표.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내기 어려워. 이제는 그때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사실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경작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재복구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옛날에 이렇게 좀 무식하게 출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출제자의 의도를 보게 되면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나름 응용한 것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허가되지 아니한 개발행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6번 지문 재해 복구 뒤에 허가를 받지 않냐고 할 수 있다 맞고요. 7번 지문 재해 복구 재난 수 나중에 1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맞고요. 8번 경작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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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써주세요. 그리고 뒤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오른편. 9번 전답 사이 어쩌고 저쩌고 중간에 뭐 들어가 있어? 경작 뒤에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오른편이죠. 이제 어려운 게 8번 9번의 의미를 뭐 지목 변경을 수반하고 지랄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놓쳐버려요. 그냥 경작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정도. 10번이요 경작 뒤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이렇게 문제 간단히 가는 거예요. 외울 때 답이 되는 것들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외운 대로 대입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질문 보면서 이게 뭔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완전 말려버려요. 뭔 소리인지 기억도 안날 뿐더러 그죠. 간단하게 도시공계획사업 재해복구재난수습 경작 등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 해서 지금 이제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허가와 허용과 통지 비교하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요즘에 트렌드로는 대부분의 지문 자체가 허가하고 통지를 비교해서 아까 자 연장하고 단축 이거 섞어서 구성하고 확대하고 축소를 막 섞어서 구성하는 게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 논의할 것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개발행위가 기준에서 자 일단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법 체계상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받아야 된다. 한편 앞에서 국가나 지자체는 각각의 토지 소유자한테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등의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자, 이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 바로 관리 계획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 이제 표현들 뭐라고 쭉 쓰고 있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대부분이 다 뭐와 관련됐다. 관리 계획에 위배되면 어떻다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죠.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 개발행위 건축물에 건축이든 공장으로 설치든 토지 영질 변경이든 토속 설치든 토지 분할이든 물건을 쌓는 행위 등 간에 이 관리 계획에 위배되면 어떻다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뭔 얘기야? 자, 내가 이 토지에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 건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보니까 50에 뭐 300밖에 허용이 안 돼. 근데 난 60에 400 지어야겠어. 그러면 당연히 불허가 처분 떨어진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개발 행위 규모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했을 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중간 잡단 그 문장들 보지 마시고요. 해서 지금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존재한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용도 지역 기준으로요. 자, 일정 규모 미만까지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를 할수 있다. 숫자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외워야 될 숫자는 자, 단편적으로 한두 개딱 끊어가는 거몇개 제외하고 앞에서 건폐율 용적률 말고는 외울 만한 숫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규모라든가 토속 채출량 규모 나와 있죠? 숫자 외우시게 되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왜이 숫자가 필요 없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용도 지역별로 개발 행위 규모가 적정할 것에 대해서 일정 규모 미만까지만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얼마? 1만 미만까지 어떻다? 허가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정말로 주거지역에서 1만 이상으로 허가를 못하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또이 규모 이상의 경우에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만약에 주거지역에서는 1만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출제 오류예요. 한편은 오를 수도 있지만은 또 예외 항목을 포섭을 못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숫자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토속 채취량은 3만 세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적 불문하고 해서 용도 지역이 뭐예요? 바로 관리 계획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전혀 다른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관리 계획과 관련돼 있다. 좀 이따 이거 쟁점 보겠고. 3번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라고. 자, 내용 보기 앞서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뭔가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 그래서 혹시 근처에서 옆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삽질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행위가 이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다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시군객 사업 자체가 뭐라고요? 결국은 관리객 일종이죠. 우리가 관리객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해서 도시군객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요거 나중에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바로 뭐라고요? 도시군객 사업이거든요. 도시군객 사업은 다른 편, 한편에서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객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내용은 종국적으로 다 뭐와 연계되어 있다? 관리객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주변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룰 것. 이 길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의미는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은 나중에 이제 건축학 공부하다 보면 건축물에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에 건축할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개발 행위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18개 인허가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하나 지으려면 수많은 인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어떤 경우에 개발 행위허가를 내줄 거냐라고 했을 때요 역사가 좀 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개발 행위허가 제도가 없을 때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됐어요. 그때는 어떤 문제가 터졌냐? 자, 어떤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이를 검토하는 게 건축허가의 허가권자의 어떤 재량 범위가 될 텐데. 문제는 난개발, 용인, 평촌 이런 지역들, 버블 세븐 지역들, 소위 난개발이 된 지역들이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왜? 왜? 각각의 개발이 건축물에 건축을 하겠다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미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거기도 계속 난개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도심이 완전히 막히고 등등등. 그래서 나온 얘기가 2002년도에 야야 이게 건축 허가만 갖고는 안 되겠고 주변 토지와 이용 관계까지 고려해서 그 건축물의 건축 자체는 멀쩡하더라도 주변 토지에 너무 부하를 준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다섯 번째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적정할 것 다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제외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기준을 보셨는데 문제 구성할 때 지난번에 이 다섯 개를 다 깔아놓고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오름길이 모두 연결한 것은 답 5번 기역리언 디귿 열미음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건 좀 특이한 문제고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그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한 부분 나와 있죠. 다시 갑니다.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앞에서 용도 지역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에 있어서는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주거 지역이라고 선정했을 때 1만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심의 대상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별 개발 행위 허가 규모 이상인 경우 자 끝머리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주거지역이라는 전제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1만 이상이면 때려 죽여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이 숫자를 또 외우셔야 돼. 근데 이건 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용도 지역하고 무엇이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하게 되면은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자, 토지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자, 1만 제곱, 주거지역 1만 제곱부터 이상이었던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시를 할수 있는데, 정말로 주거지역 1만 이상 무조건 심의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란 얘기야. 혹시 이 주거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게 되면, 용도 지역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구 단위 계획 우선 적용하니까 그게 주거든 상업이든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 얼마까지? 자, 심의 얼마일 때 심의 받아야 됩니까? 심의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기억하셔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거지역 1만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원칙. 기승전결의 기야. 요거 내면 큰일 나. 자, 주거지역에서 1만 이상으로 허가를 하고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이것도 내면 큰일 나요. 자, 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에서는 어떻다? 바로 면적과 무관하게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만 나온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하나만 내. 그 오른쪽 지문 보시라고. 이 과정을 낼 수가 없다니까요.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전개할 때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지문 두개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두번다 답이 됐어. 1번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끝머리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된다. 틀렸죠? 2번 지문 지구 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끝머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 받을 수 있다. 나와 있죠?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이나 예시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해서 결국이 뭐라고요? 자, 용도 지역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어떻게 해라?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개발 행위화가 기준, 제가 대강 5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답을 뽑는 포인트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욕심을 하나 부린다면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요 표현 나와 있죠? 거기까지 추가를 하시는 거야. 해서 자, 옛날에 이 문제 나올 때는 우리 법 안에 성장 관리 방안 이 얘기가 법에 없었어요. 최근에 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일 첫 번째 개발행위가 일반적 기준 도시군 관리계 괄열고 성장 관리 방안, 요거에서 적합할 것, 여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에서 놓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숫자를 절대 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답이라고요. 과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과정을 내게 되면 출제 오류가 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고 용도적 있고, 모든 토지 이용 규제는 뭘 중심으로?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굴러가게 된다. 근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더니만 혹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일단 용도 지역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뭐 심의를 거쳐라 마라 이런 얘기 했던 거다 의미 상실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마지막 결론만 외우시면 돼. 왜? 시험은 결론만 나오니까 과정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죠. 그다음에 조건부 허가라고 하는 주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이제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수 있다. 가끔 나오는데 답되지 않는 질문이에요. 자, 지금 사실은 모든 개발행 허가는 다 조건부 허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허가는 무조건 다 뭐라고요? 조건부가요. 인가도 다 조건부인가야. 앞에서 실질적 인가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100%다 조건부 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왜? 자, 건물 짓는데 네 마음껏 한번 건물 지어보시오. 이런 경우 없습니다. 자, 무조건 뭐야? 자, 건물 짓는 거다 좋은데 주변 아저씨들 연락 안 오게 좀 깔끔하게 좀 뒤처리 잘해달라. 이거 무조건 조건 붙는단 말이야. 그리고 오밤중에 기계 돌려갖고 주변 지역 사람들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모든 허가란 뭐라고요? 다 조건부 허가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자, 근데 이제 조건부 허가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와 있죠? 한 두세 번 질문 나왔어요. 답 아니에요. 다 회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 질문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붙일 때 100억 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의견 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흔들어 주는 질문이고요. 이제 답이 되는 주제 바로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행보증금. 자, 그래서 사람 말은 뭐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지. 조건을 성취하겠다는 그 개발행위가 신청한 사람의 생각을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돈 내라 말이야. 자신 있으면 돈 내봐라. 이게 바로 이행보증금 제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수 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외가 나오지. 예외가, 예외. 지금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는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수 있다? 아, 바로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수 있다. 시험에 뜨는 건요, 국가나 지자체인 시행자, 아, 공공기관까지는 시험이 안 내고요. 국가나 지자체인 시행자의 경우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나오지요. 해서 국가 지자체인 시행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해서 자,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가 기준 파트에서는 두 가지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질문 첫 번째, 지구 단위계획 혹은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나중에 가게 되면 그냥 외워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국가나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근데 이행보증금 얘기 논리 구조는 조건부가 그리고 의견 청취라는 과정까지 거쳐야 했대. 해서 자, 여기까지 보죠. 잠시 쉬었다가 준공 검사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